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소영 연구원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실내 마감재 크랙 여부 감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오른쪽 강조되어 있는 부분과 같이 딥러닝 모델을 프로토타이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레딕션 어큐러시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본 논문의 목적은 실내 마감재 균열 여부를 진단하는 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제 이 논문을 수행하는 데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실내 마감재 균열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람이 진행하지 않고 무인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서 이제 손이 닿지 않거나 눈이 가시적인 환경에서 가시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곳을 검사하고자 할 때, 이제 센싱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크랙 여부를 진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고요. 이는 이제 건축물 노후화랑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히 이제 소비자 피해 신고 중에 마감재 손상에 따른 하자 보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소비자 안전사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 예방하고자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코드, 딥러닝 코드를 실행을 해서 이미지를 넣고, 이런 이미지가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풀링을 거쳐서 이제 어큐러시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등등의 이제 딥러닝 결과값들이 도출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수준 한90% 정도가 달성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코드를 보완을 하거나 코드 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하는 과정을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90% 정도가 달성이 되면 이제 다른 데이터셋 이미지 외에 다른 이미지들을 넣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적절하게 맞게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연구 수행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내부 공간에 소비자 피해 신고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자 보수 요소가 사전 예방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후 건축물은 단순 불량 건축물로 치부하기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적절하게 구조와 설비, 마감 등을 변경해야지 되는데 건축물 자체가 그렇게 보수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신고 후 보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 건물의 경제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을 재탄생시킬 경우에 천문학적 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제 VGG 모델을 활용을 한 것인데요. VGG 모델은 이제 CNN 모델 중에 하나인데, CNN은 직접 학습하고 패턴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분류하고 특징을 수동적으로 추출할 필요가 없어서 비전문가들도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결과값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 이 점이 쉽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개, 고양이를 감지하는 개, 고양이 이미지를 감지하는 것을 이제 CNN으로 대표적으로 구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NN 중에서 VGG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그 CNN 내에 있는 네트워크의 깊이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 결과가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 VGG 말고도 다른 모델들이 있는데 사용하기 쉬운 구조와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점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 계획이나 시공 전문가들이 이제 딥러닝 모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VGG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대로 활용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약간 간소화된 형태로 모델 A
만들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이후에 레이어를 좀 늘려서 모델 B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테스트는 이제 테스트하는데 데이터셋 종류와 데이터셋의 개수는 이와 같이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코드 구조 변화는 이제 AA 모델과 BA 모델에서 약간 변화를 주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코드의 크기 변화는 주지 않고 그 내에서 이제 변수, 에포크와 배치 사이즈를 변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의 개수는 크게 이제 AB와 달리 다른 부분들은 이제 500에서 600개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보통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3000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진행이 될까라는 가정하에 이제 데이터셋을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AB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정확도나 검증 정확도 손실, 검증 손실이 달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줄여서도 검증이 되는지, 감지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모델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10차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보이죠. 눈으로 보시면. 지금 8번과 같이 어큐러시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처음에는 어큐러시가 제대로 달성이 됐지만,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셋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변수들을 조정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5차까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5차에서는 문제가 다른 인풋 값으로 사용된 데이터셋이 아닌 다른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을 때 감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균열인데 균열이 아닌 경우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드를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차에 가서는 코드 구조 자체를 바꿔서 진행을 해서 어큐러시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3차부터 6차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큐러시는 적당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트레인 로스랑 빌리데이션 로스가 안정화를 거치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7차까지는 진행을 해서 제대로 확인이 되기는 했는데, 7차가 지금 가장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8, 9, 10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8, 9차에서 코드를 한번 크게 바꿨고요. 네, 레이어 자체를 좀 늘리고 배치 사이즈랑 에포크 변수 조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부와 같이 안정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딥러닝 모델 구성과 테스트를 총 10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균열을 비균열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발견했을 경우에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열을 비균열로 인식하는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딥러닝 변수를 조율하고 정확도와 검증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학습에 활용된 이미지를 점검하는 것과 학습량과 학습 주기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예측 오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에 활용된 이미지는 플라스틱 보드였었고, 데이터셋이 300개에서 500개 정도에 맞춰졌다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정확도를 도출할 수 있었고,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셋과 다른 이미지, 데이터셋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에도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연구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두 가지 정도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과 예측을 3회 정도 재차 똑같은 코드로 진행을 했을 때 오차가 5%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이 밖에도 기존 건물의 균열 점검 과정에 적용이 됐을 때 인력 투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